지시 y o 리 e I'm your 지시오 host, j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지시오 선생님, j 이에요준이라고 해. 이미 잘 알고 있죠?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해 볼 내용은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던 거예요. 자, 시간을 만나다. n r 3이에요 우리 이전 강의에 다른 시간들을 만났었죠. 이번에는 어떤 시간을 만날지 정말, 우, 기대되네요. Right.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로 시간은 시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어에서 시제는 어떤 걸 시제로 하냐 시간을 일정 단위로 정해서 사용하는 거를 말해요. 일정 단위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은 뭐. 한시 이십 분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제는 일정 시간을 전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변화해요? 동사가 변화하죠. 문장에서 영어에서 오롯이 시제를 나타내는 건 뭐다? 동사이지요. 물론. 이 동사를 도와서 다르게 시제를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메인은 동사라는 거꼭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12시제다라고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는 여기 현재에 있고, 여기 미래가 있어요. 이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순 현재 시제를 배웠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현재 진행형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도 현재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어, 이제 현재 있던 내가 쫙 점프해서 옮겨 갔네요. 어디로 옮겨 갔어요? 얘 뭐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더 지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이니까 과거시제. 단순 과거 (simple b e s t 라고 하는 단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음, 할거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후, 자 허리 피고, 어깨 피고, 준비됐어요. 자 단순 과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 어 이거 중요하겠다. 그렇죠?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그리고 상태. 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 과거 시제를 써요 현재도 우리 그냥 단순 현재하고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때가 달랐었죠 같아요 단순 과거는 이미 끝난 동작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 과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역사적 사실 등을 나타낼 때자 역사라 함은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 주는 게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과거 시제는 역사적 사실을 말할 때도 당연히 써야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는 요럴 때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볼까요? 음. 과거의 특정한 때의 일이나 상태,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 과거에 끝난 일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It was very cold last winter. 아, last winter 하면 작년에 이런 뜻이에요. 지난해니까 작년에. It was very cold. 아. 매우 추웠어요. 작년 겨울은 매우 추웠다 이런 얘기죠. 아, 과거니까 뭐뭐 이었다로 해석이 되겠네요. 음, 그렇네요. 엘리 l i e c a 는 c a l 전화했어요. 나에게. An hour ago. ago 하면은 뭐 전에. An hour ago 하면은 한 시간 전에 엘리는 나한테 전화했다. 한 시간 전도 과거 일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Abraham Lincoln was the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아브라함 링컨 누군지 알죠? 맞아요. 링컨 대통령은 링컨은 was, 뭐 뭐였어요? 뭐였어요? the 16th president. 1 6 번째 대통령이었어요. 어디에?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1 6 번째 대통령은 Abraham Lincoln이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다죠. 지금은 16대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된 대통령들이 있겠죠. Thomas Edison. 토마스, 토마스 어, 이렇게 읽으니까 모르겠어요. Edison Edison. 그렇죠. 에디슨은 invented 발명했어요. 뭐를? the light bulb 그 전구를 발명했어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에디슨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고 그 발명했을 때도 과거의 일이니까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말할 때는 뭘 쓴다? 단순 과거.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단순 과거 시제를 쓰고요. 과거 시제 동사를 그러면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비동사 먼저 살펴볼게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 뭐, 다. 뭐 이런 의미로 현재에선 해석이 됐고, 그게 과거가 되니, 있었다, 뭐뭐였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신하냐? 과거여도 역시 여전히 yes. 변신하죠 왜 단수복수 그리고 뭐 1인칭에 살펴볼게요 자, 볼게요 자 단수에 I, you, he, she, it 있었고 복수에 we, you, they 있었는데 얘네의 비도 해당되는 비동사가 이거였었잖아요 I는 am, you는 are, he, she, it은 is였고 we, you, they는 모두 다 are 이었잖아요 얘를 과거로 어떻게 쓰냐 과거는 was, m의 과거는 was, r의 과거는 were, is도 was, r도 were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 비동사의 과거는 딱두 종류밖에 없네요. was나 아니면 wer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was나 were를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 과거 분사라고 해놨고 우리가 비동사 편에서 과거 분사를 공부하기도 했었죠. 자, 지금 우리가 동사의 과거 시제를 얘기하면서 과거 분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할 텐데, 과거 분사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돼요. 그런데 과거 분사의 특징은 혼자서는 사용이 안 돼요.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섞여서 써야지 아, 난 과거 분사야가 되는데 혼자서는 사용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문법을 배우면서 과거 분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과거 동사의 과거 편에서는 과거 분사까지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사의 삼단 변화! 이렇게 해서 함께 외우면 훨씬 더 편리하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 분사의 형태는 been이에요. 그래서 am, are is was, were 그리고 과거 분사는 been이라는 거. 자, 비동사는 뭐 음. 괜찮아요. 기억하기도 쉽고 우리 친구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자, 그럼 다음 동사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에 유의를 하래요. 어? 그러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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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우리가 과거 시제 동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다는 건 동사가 변신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아,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곧 외워야 할게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 빙고. 그렇죠. 슬프지만 기억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일반 동사는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신하지. 노 no. 않아요 왜. 과거는 그냥 과거니까요.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변신했잖아요 일반 동사는 아니에요 그냥 과거형만 쓰면 돼요 아이든 쉬든 위든 데이든 그냥 과거형만 딱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변화하고 불규칙 변화 있다고 했으니 규칙 변화를 만드는 법 먼저 볼게요 그런데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원형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삼단변신을 볼 거예요 동사는 무조건 삼단변신을 함께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첫 번째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er, est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만들고 동사의 그 3단 변화, 그 현재 시제는 s나 es 붙이고 하는 것처럼 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과거니까 ed를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그냥 ed만 붙이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어, sorry. 자, talk talked talked 이렇게 과거와 과거분사의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ed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e로 끝나는 동사. 동사 원형에 이미 ed를 붙이는데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used, used, used 이렇게. 어휴, 괜찮네. 쉽죠? 자, 또. 우리 많이 봤던 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인다고 했어요. 명사의 복수형 만들 때도 했었고, 형용사 비교급 뭐 최상급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study 하면 studied, studied. 이렇게 해서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이면 돼요. Y를 뭘로 고쳐요? I로 고치고 ED 붙이면 되고. 모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뒤에는 항상 파트너처럼 붙어야죠.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그냥 동사원형에 ED 붙이면 돼요. Y 안 고쳐도 돼요. 왜? 앞이 모음이니까. 그래서 play 하면 played, played. 여기 선생님 스터디드 설명할 때, 아, p l a 는안 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선생님 진짜 박수. 맞아요. 모음 플러스 y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ed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모음 단자음 big bigger 기억하죠? 단모음 단자음은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하고 ed를 붙여요. 어떻게 plan planned 해서 n 하나 더 쓰고 ed 붙이고요. 과거분사 마찬가지고 stop하면 stopped 해서 p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ed 붙여서 이렇게 슉 만드는 거죠.

처음에 너무 쉬운 걸 던져줬네. A A A 선생님 뭔가요? 저건 트리플 A인가요? 네, 이거는 형태가 A A A면 같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는 원형 그리고 과거 과거 분사 이 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현재라고 하는 음, 책들도 있지만 원형이 더 맞고요. 그래서 원형과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3단 변신 살펴볼게요. a a a 라 하면 3개가 모두 같으니 우리 친구들 아이고 좋죠? 볼게요. cut, cut, cut 음 괜찮네. 자르다 라는 얘기죠. put, put, put 놓다 라는 얘기고요. hit, hit, hit 치다 이렇게 뭐 공을 때리 공을 치다 혹은 그냥 이렇게 사람을 치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 치면 안 되고요. 자,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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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다치다란 얘기예요. 다치다. 상처를 입다 다치다. read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read 읽다죠.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그거예요. 읽다. read. 그런데 과거는 red red라고 읽어요. 이렇게 마치 빨간색 발음하는 것처럼 red. 그래서, read, read, read.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let, let, let. 뭐, 뭐, 하게 하다. let's go. 할때그 let이지만, 원래 뜻은 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set, set, set 하면은 뭐 상을 차리다, 뭐 자리를 잡다, 뭐 이런 얘기. quit, quit, quit 하면은 그만두다, 뭐 끝내다 이런 얘기고요. cost, cost, cost 하면은 비용을 지불하다, 뭐 얼마가 들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spread, spread, spread 하면 이렇게 우리 빵에 잼 발라 먹는 거그 이렇게 spread라고 하죠.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를 spread라고 하고요. 아 얘네는 괜찮네, 할 만하죠. 여지껏 지금까지는 다 모양이 같았으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A B B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원형과 과거, 과거분사가 모양이 달라요. 하지만 좋은 건 과거와 과거분사가 모양이 같다는 얘기죠.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bring 하면 물물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brought, brought 이렇게 변신을 해요. 여기 하나 더 살, 보고 설명할게요. buy 하면 물물을 사다란 얘기죠. bought, b o u t 샀다, 뭐 샀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요렇게 요 선생님이 모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친구들 보여요? 요런 아이들은 끝에 ought 요런 식으로 변하는 거. 자. fight 하면 싸우다. fought. fought가 되고요. think thought thought 이렇게 돼요. 이런,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예를 드는 동사들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만나는 동사들이에요. 어쩌면 어뭐 교과서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흔하게 만나는 동사들이니까 잘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catch 하면 잡다. cut cut. 자, 여기 a니까 여기는 그냥 a가 남았어요. 그래서 cut cut. 그다음에 teach 하면 thot g h t 그래서 스펠링이 약간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가르치다, 뭐 가르쳤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build, built, built예요. 빌딩 할때그 build가 뭐뭐를 짓다, 건물을 짓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때 build인데 built, built, keep, kept, kept 여기 뒤에 스펠링의 유사성을 기억하면 좀더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 수월해요. 그래서 뭐 지키다 뭐할때 keep kept kept feel 하면 느끼다 felt felt 이렇게 sleep 자다 slept slept send sent sent 그리고 send는 보내다. 그렇죠? 뭐 편지를 보내다, 뭐 모모를, 물건을 보내다 할때 leave 하면 left left. 떠나다, 떠났다, 떠났다. 이렇게 되죠. 아, ABB, 요런 동사들이 있구나. 자, ABB 좀더 볼게요. find 하면 찾다, found, found. 찾았다가 되겠죠. hear, heard, heard. hear은 듣다란 얘기인데, 이거를 heard라고 읽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heard라고 읽어야 돼요. heard 아니고 heard. 그렇죠. make, made, made. Say, said, said. 이것도 said라고 읽는 친구들 선생님 많이 봤는데, said라고 읽어야 돼요. Say, said, said. Tell, told, told. Sell, sold, sold. 어, 얘네 둘은 되게 비슷하다. 그쵸? Spelling도 네. 앞에 하나만 다른데, 변화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불규칙 변화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여기 sit, set, set. sit은 안 따죠. 안 따. meet, 만나다, met, met. 좀더 간단하게 변했네요. win, won, won. 아, 이겼다. 이런 게죠 으이, 이겼어. 그 다음에 have. 우리 많이 하는 have는 head, head. 이렇게 변하고요. get got got. get은 어떠?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 과거는 got이라고 쓰지만 그 과거 분사는 got이라고 쓰기도 하고 gotte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괜찮다는 거 말해 줄게요. 자, 다음은 우리 여전히 일반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보고 있고요. a b b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a b a 원형과 과거 분사가 같아요. 그러니, 과거만 변신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얘네예요. 어, 선생님, 간단한데요? 맞아요. come, came, come. come은 오다죠. become, 뭐뭐가 되다. became, become. 아, 여기 come 아이들이 다 그냥 이렇게 왔구나. 그쵸? 왜? 동사에 come을 썼으니까 변신도 똑같은 거예요. run, ran, run. 이렇게 되는 거 달리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A B A는 끝. 자 다음은 A B C 빰빠라밤 빠람빠라저 A B C 세 개가 모두 모양이 달라요. 아유 이런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빨리 볼게요. 자 go 우리 가다죠. 과거는 went 예요 갔었다. 그리고 g 니 n 이 과거분사 이렇게. 근데 사실 do를 보면은 아 많이 본것 같아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Do, did, done 이렇게 돼요. 뭐 하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형태들도 많이 쓰지만 이 do, did, done 얘네 두개 비슷하죠. 얘네 두 개도 비슷해요. 볼까요? Wear 입다 죠 w o r e 하면 입었다 과거고요. Worn 과거분사. 그리고 bear, bore, born 어 선생님 배열은 이건가요? 이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나타란 뜻이에요. 이렇게 give a birth. 나타란 얘기고 이 그래서 I was born in 이렇게 해서 나몇 년도에 태어났어? 라고 할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죠. I was born in 선생님 나이 말해줄 수 없어요. 자 다음은 Drive 하면은 운전하다, drove, driven 이고요. Give 주다, gave 주었다, given 과거분사고요. Ride rode, ridden 얘네도 뭔가 좀 비슷해요. 그쵸? 기억하기 쉽게 모아놨어요. Write 쓰다, wrote, written. Hide 숨다, hid, hidd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n 시리즈로 끝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끝이면 좋겠죠. Sorry. 하나 더 있어요. 자, 볼게요. know, 알다, knew 과거고요. known 과거 분사 grow, grew, grown 이런 식으로 비슷하고요. grown은 자라다죠. fall,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얘기인데 fell, fallen이고요. throw 던지다. throw thrown이 되는 거예요. eat ate eaten. 자, eat 먹다. 우리 흔히 보는 동사예요. 과거는 ate. 과거 분사는 eaten. speak 말하다. spoke spoken이 되는 거고요. take 가지다 took taken이 되죠. break 몸뭐를 부수다 망가뜨리다 깨뜨리다 이런 얘기고요. Broke, broken이 되고요. Wake, walk, w a k e n 이 되는 거예요. Wake는 깨다, 잠에서 깨다. Wake up 할때 우리 만났던 동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에이 다 왔어요. 좀만. 자, see 보다 saw, seen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비동사가 여기 있어요. Be 원형이죠. was, now, were. 그리고 been이 과거 분사. seen, been 비슷하죠. swim, 수영하다. Swam, swam이고요. drink, 마시다. drank, drunk. 그리고 sing, sang, s o n g sing, 노래하다.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우리 어, 많은 동사들을 살펴봤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보면 많이 봤던 동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서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 받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